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돌직구쇼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 펀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국 펀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국 장관은 이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투자됐는지 잘 모르는 펀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진보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판단은 적어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김경률 소장의 폭로 직접 들어보시죠.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네.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제 밤샘을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어느 정도 사실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WFM 감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국 장관은 좀 부적격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자, 김경률 소장, 회계사 출신이고요. 참여연대 경제센터 소장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해왔던 무수히 많은 권력형 범죄, 특히 재무 경제와 관련된 것을 파헤친 대표적인 진보학자인데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거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병 박사님, 네. 김경률 소장 누굽니까? 참여연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넘게 몸을 담아왔습니다. 예. 우리 뭐 돌직구쇼의 멤버 중에는 사실 삼성에 대한 재벌 개혁들을 박용진 의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렇죠. 참여연대에서는 김경률 회계사이기 때문에 이 김경률 집행위원장이 사실상 재벌 개혁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WFM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조국 장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진행자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한 분석들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했던 얘기가 사실 심금을 울리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과 맞서 싸우기에 수차례 보고서를 분석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허튼 분석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잣대 그대로로 사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대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것 하나는 그것이 단순하게 조국 장관 아내를 향한 문제라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결국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건데 이런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자, 이양수 의원님. 예. 김경률 집행위원장이고 경제센터 소장이 그냥 딱 보고 아 문제 맞네 라고 인상평을 한 게 아니라 회계사, 경제학 교수 등 이 분야의 전문가 몇 명이 밤샘하면서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서류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서류 등을 분석했다. 밤새서 분석한 결과 우리 모두는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네. 권력형 범죄가 뭡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는 사실 그 재벌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왔죠. 여기에서 지금 경제학자들과 그다음에 이런 회계사 이런 금융 전문가들이 며칠 밤을 하루 가지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 가지고 낸 결론이 이제 권력형 비리로 승화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검찰에서도 맨 처음에 사모펀드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권력형 비리다라고 보고서 수사를 진행한 거고 저희 국회에서도 지금 판단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 그게 어떤 의미예요?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을 활용을 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의 이제 집합체를 권력형 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 한 명이나 뭐 두 명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 여러 회사, 여러 관계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비리 종합 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권력형 범죄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조국 장관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국 장관을 뺀다면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오촌 조카 그리고 코링크 WFM 여기에서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권력과 다 있는 사람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뿐이잖아요. 그런데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이 본인의 권력을 본인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행사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조국 장관은 본인은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아내도 본인의 부인도 이 일을 모를 거라고 계속 진술을 하고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부인은 아주 저 깊이 개입돼 있고
본인도 이것을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보다 보니까 본인이 피의자로 돼서 본인한테 연락 온 것이 없다라고 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나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게 조국 장관이 아니면은 이것이 진행될 수 없었던 일이다. 예. 특히나 어제 유민봉 의원께서 공개한 녹취록 같은데 보면은 그 오촌 조카가 가정하에 이제 권력이 이제 개입된다면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권력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현 장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력형 비리다라고 우리 김경률 소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이분은 조사를 하면서 조국 장관이 상당히 이 부분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잡고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참여연대 이사회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거 공개를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분이라고 해서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예. 자기 출신이니까 좀 잘해주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출신이 만약에 권력형 비리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은 참여연대 이미지에 먹칠 당하니까 그걸 숨기고 싶고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워낙에 증거가 분명하고 검찰이 수사된다니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의견이 묵살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예. 참여연대가 정말 권력의 감시기관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권력과 연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